안녕하세요. 보드라이브의 한마리곰입니다. 하나미코지는 게이샤 테마의 2인 전용 패밀리 전략 게임입니다. 난이도는 별 2개 드릴게요. 세팅하겠습니다. 서로 마주 앉고 두 사람 사이에 게이샤 카드 7장을 한 줄로 늘어놓고 각 게이샤 카드마다 해당하는 호감 마커를 한 개씩 올려놓으세요. 도구 카드들을 잘 섞어 뒷면 더미로 만들어놓고 각자 같은 색 액션 마커 4개씩을 가져가면 준비 끝. 게임의 승리 조건은 게이샤 4명의 호감을 얻거나 매력 점수를 11점 이상 얻는 것입니다. 게임은 라운드 단위로 진행되며 각 라운드는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. 첫 번째, 분배. 도구 카드 더미에서 한 장을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채 게임 상자로 되돌린 뒤 각자 6장씩 나눠 가집니다. 두 번째, 액션. 시작 플레이어부터 돌아가면서 차례를 진행하는데요. 자기 차례가 되면 도구 카드를 한 장 뽑아 손에 든 뒤 한 가지 액션 마커를 사용합니다. 액션을 사용한 뒤에는 액션 마커를 뒤집어 사용했음을 표시해요. 비밀. 손에서 카드 한 장을 골라 비밀 마커 아래에 뒷면으로 놓습니다. 이렇게 놓은 카드는 득점 단계에서 점수에 포함돼요. 제거. 손에서 카드 두 장을 골라 제거 마커 아래에 뒷면으로 놓습니다. 이렇게 놓은 카드들은 이번 라운드의 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선물. 손에서 카드 세 장을 골라 앞면으로 놓습니다. 상대방은 그중 한 장을 가져가 해당 게이샤의 그 사람 방향에 놓고 나머지 두 장은 액션을 사용한 사람이 가져가 해당 게이샤의 그 사람 방향에 놓으세요. 경쟁. 손에서 카드 네 장을 골라 두 장씩 묶음으로 나눠 공개합니다. 상대방은 그중 한 묶음을 가져가 해당 게이샤의 그 사람 방향에 놓고 나머지 두 장은 액션을 사용한 사람이 가져가 해당 게이샤의 그 사람 방향에 놓으세요. 네 가지 액션 토큰을 모두 사용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. 세 번째, 득점. 각자 비밀 마커 아래에 있는 카드를 공개한 뒤 해당 카드를 해당 게이샤의 자기 방향에 놓습니다. 각 게이샤별로 도구 카드를 더 많이 놓은 사람이 있다면 호감 마커를 그 사람 방향으로 이동합니다. 양쪽에 같은 장수에 도구 카드가 놓였다면 호감 마커를 그대로 두세요. 1라운드에서는 모든 호감 마커가 가운데에서 시작하지만 2라운드부터는 시작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주세요. 누군가가 게이샤 호감 마커를 4개 이상 자기 앞으로 가져왔거나 3개더라도 11점 이상의 매력 점수를 얻었다면 그 사람의 승리로 게임을 마칩니다. 만일 한 명은 4명의 게이샤들의 호감을 얻었고 한 명은 11점 이상의 매력 점수를 얻었다면 11점 이상의 매력 점수를 얻은 사람이 승리해요. 그렇지 않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세요. 네 번째, 정리. 상자로 되돌린 카드를 포함해 모든 도구 카드를 모아 잘 섞어 더미로 만들고 각자의 액션 마커를 앞면으로 뒤집고 시작 플레이어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 뒤 새로운 라운드를 진행합니다. 이때 호감 마커의 위치는 그대로 둬야 해요. 추가 규칙으로 3라운드까지 게임에 승부가 나지 않은 경우 더 많은 매력 점수를 얻은 사람이 승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. 이때 동점일 경우 더 높은 매력 점수를 주는 게이샤의 호감을 산 사람이 승리해요. 확장 규칙을 사용해 즐길 수도 있는데요. 게임을 준비할 때 이번에 사용할 확장 카드를 각자 가져가고 기본 액션 마커 대신 확장 액션 마커를 가져가세요. 게임을 진행할 때 카드를 한 장 따로 빼놓지 않고 모든 카드를 사용하며 확장 액션 마커를 사용할 때마다 해당하는 액션을 실행합니다. 자세한 액션 내용은 확장 룰북을 참고해주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,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